얘를 키면 속도가 줄어들긴 하네. 오! 안녕하세요, 미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길 때 개빡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긴다면 이걸 체크해보세요. 응? 전자레인지가 중요한가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와이파이 대역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무선 인터넷은 특정 주파수 대역대 전파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기의 주파수와 무선 인터넷 주파수가 겹친다면 무선 간섭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참고로 와이파이 무선 주파수는 원래 2.4에서 2.4835GHz의 주파수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우는 원리라는 게 사실 음식 안에 있는 수분, 정확히는 물 분자를 데우는 거거든요. 이때 물 분자를 데운다는 건 막 열이나 불로 끓이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파라는 전자기파를 써 물 분자를 진동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마이크로파에 맞은 물 분자는 진동하면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음식이 서서히 익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때 가정용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의 진동수 역시 2.45GHz라는 데 있습니다. 아까 와이파이 공유기의 원래 무선 주파수 대역이 뭐였죠? 물리적으로 신호 간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멀쩡히 나오던 속도가 전자레인지를 켜자 그 절반 이하로 줄어버리더라고요. 따라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전자레인지의 이 전자파가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게 다양한 이유로 차단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마치 저희 탕비실에 있는 이 오래된 고무 전자레인지처럼 말이죠. 특히 원룸에서 자취하는 경우 따라서 엄청 후지고 오래된 이것 같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전자레인지와 무선 공기의 범위가 겹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냐?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신형을 바꾸거나 5GHz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공유기를 사세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애플 공식 사이트 혹은 IP타임 사이트에서 무선 간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소개돼 있어요. 과거에 판매되었던 공유기와는 달리 요즘 나오는 공유기는 듀얼밴드라고 해서 2.4GHz 주파수와 5GHz 주파수 모두를 지원하는데 5GHz를 이용할 경우 2.4GHz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통신 속도가 더 빠르고 무선 간섭 현상의 발생 확률이 적어 훨씬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5GHz 주파수를 이용할 경우 2.4GHz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장애물을 통과하는 능력이 약하고 도달 범위도 상대적으로 좁으니까 주로 와이파이를 쓰는 방 혹은 원룸의 경우 방 한가운데에 공유기를 설치하면 좋겠죠.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그 경험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방송 마칩니다. 끝! 네, 가끔씩 건조기를 쓰는 경우에도 건조기가 틀어지면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력한 전자주파를 막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